창덕궁은 1405년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이 경복궁의 또 다른 궁으로 지은 궁궐이다. 태종은 왕위에 오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경복궁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궁이 창덕궁이다. 창덕궁은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인 도나문이 정문이다. 신하들의 할애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경 장소로 쓰이던 인정전이 정전이고 국가의 정사를 논하던 선정전, 왕과 왕후 및 왕가 일족이 거처하는 희정당과 대조전 등의 침전 공간이 있다. 그 외에도 연회, 산책, 학문을 할 수 있는 매우 넓은 공간을 후원으로 조성하였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펴 온 법궁이었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소실되어 광해군 때에 재건된 창덕궁은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조선의 법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거처했던 궁궐이다.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이 좌우 대칭의 일직선상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면 창덕궁은 응봉자락의 지형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여 한국 궁궐 건축의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고 있다. 더불어 비원으로 잘 알려진 후원은 각 권역마다 정자, 연못, 괴석이 어우러진 왕실의 후원이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 중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창덕궁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배치와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은 1412년 태종 12년에 건립되었다. 창건 당시 창덕궁 앞에는 종묘가 자리 잡고 있어 궁의 진입로를 궁궐의 남서쪽에 세웠다. 2층 누각형 목조 건물로 궁궐 대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앞에 넓은 올대를 두어 궁궐 정문의 위험을 갖추었다. 도나문은 왕의 행차와 같은 의례가 있을 때 출입문으로 사용했고 신하들은 서쪽의 금호문으로 드나들었다. 원래 도나문 2층 누각에는 종과 북을 매달아 통행금지 시간에는 종을 울리고 해제 시간에는 북을 쳤다고 한다. 도나문은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가 1609년에 재건되었다. 금천교는 창덕궁이 창건되고 6년 뒤인 태종 11년 1411년 3월 진선문 박어구에 설치되었는데 그 후 숱한 화재와 전란에도 불구하고 창건 당시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궁궐 안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궁궐의 위험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각상과 아름다운 문양, 견고하고 장중한 축조 기술 등이 돋보이는 이중 홍예교로서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다. 인정문은 창덕궁의 중심 건물인 인정전의 정문이다. 효종, 현종, 숙종,
영조 등 조선 왕조의 여러 임금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왕위에 올랐다. 왕위를 이어받는 의식이 거행되었던 곳으로 정전인 인정전과 함께 조선 왕조 궁궐의 위엄과 격식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다. 앞쪽으로 의식을 치르던 마당인 조정이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북한산의 응봉으로 이어져 있다. 1405년 태종 5년에 창덕궁 창건과 함께 건립되었으나 1418년 박자청에 의해 다시 지어졌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10년 광해 2년에 재건, 1803년 순조 3년에 소실된 것을 이듬해 복원해 현재에 이른다. 인정전 안에는 정면에 임금님의 용상이 있고 그 뒤에는 나무로 만든 곡병과 곡병 뒤에는 1월 5악도라는 병풍이 있다. 병풍에는 음양을 뜻하는 해와 달이 있으며 이는 다시 왕과 왕비를 상징한다. 그 아래 다섯 개의 산봉우리는 우리나라의 동서, 남북, 중앙의 다섯 산을 가리키며 이는 국토를 의미한다. 임금은 중앙에서 사방을 다스리고 음양의 위치에 따라 정치를 펼친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권내각사는 왕과 왕실을 보좌하는 권내 관청이다. 관청은 대부분 궐 바깥에 있었지만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기 위해 특별히 궁궐 안에 세운 관청들을 권내각사라고 불렀다. 인정전 서쪽 지역에 가운데로 흐르는 금천을 경계로 동편의 약방, 옥당, 즉 홍문관, 예문관, 서편의 규장각, 복무단, 대유제, 소유제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근위 관청이었으며 여러 부서가 밀집되어 미로와 같이 복잡하게 구성되었다. 선정전은 임금의 집무실로 쓰인 곳이다. 왕이 고위직 신하들과 함께 일상 업무를 보던 공식 집무실인 편전으로 지형에 맞추어 정전인 인정전 동쪽에 세워졌다. 아침에 조정회의 업무보고 국정 세미나격인 경연
등 각종 회의가 이곳에서 매일 열렸다. 현재 궁궐에 남아있는 유일한 청기와 건물이다. 뒤편의 휘정당으로 편전 기능이 옮겨가면서 순조 이후에는 이곳을 혼전, 즉 종묘로 모시기 전까지 죽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정전이 창덕궁의 상징적인 으뜸 궁궐 전각이라면 희정당은 왕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실질적인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의 편전인 선정전이 비좁고 종종 혼전으로 쓰이면서 침전이었던 희정당이 편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지금의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20년에 복구하면서 경복궁에 있던 강령전을 옮겨 지은 것이다. 대주전은 창덕궁의 정식 침전으로 왕비의 생활 공간이다. 원래는 대주전 주변을 수많은 부속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흥복헌은 1910년 마지막 어전회의를 열어 경술국치가 결정되었던 비극의 현장이다. 1917년 불타 없어진 터에 1920년에 경복궁의 침전인 교태전을 옮겨지어 현재의 대주전이 되었다. 희정당과 마찬가지로 내부는 서양식으로 개조하였으며 왕실 생활의 마지막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낙선제는 조선 24대 임금인 헌종이 김제청의 딸을 경빈으로 맞이하면서 1847년 헌종 13년에 낙선제를 지었다. 이듬해에는 석복헌 등을 지어 수강제와 나란히 두었다. 낙선제는 헌종의 서재 겸 사랑채였고 석복헌은 경빈의 처소였으며 수강제는 당시 대왕대비인 순원 왕후 순조의 왕비를 위한 집이었다. 후궁을 위해 궁궐 안에 건물을 새로 마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헌종은 평소 검소하면서도 선진 문물에 관심이 많았다. 그 면모가 느껴지는 낙선제는 단청을 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을 지녔다. 석복헌에서는 순종의 비 순정효 황후가 1966년까지 기거하였고 낙선제에서는 영왕의 비 이방자 여사가 기거하였던 장소가 낙선제이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후손들이 1989년까지 생활하였다.